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영상은 예초기 엔진이 장착된 양수기를 수리할 거예요. 지금 요 양수기가 시동이 안 걸리는 증상이고요. 지금 만지는 것이 액셀레이터 스위치죠. 자, 예초기 시동이 어떻게 안 걸리는지 한번 증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이 안 걸리네요. 아무래도 카브레이터 문제 같아요. 지금은 연료 필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엔진 오일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엔진 오일 색이 어떤지, 엔진 오일의 양이 정량이 들어 있는지. 이번에는 점화 플러그를 한번 분리합니다. 점화 플러그도 많이 사용한 흔적이 보이네요. 자, 불꽃이 튀는 거 확인했고요. 이제 시동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엔진 실린더 내에 WD를 조금 뿌려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시동을 걸어 볼게요. 자, 시동이 터졌죠. 자, 엔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엔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카브레이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제 카브레이터를 분리해서 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을 분해하고 수리할 때는 분해하는 과정을 까먹지 않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조립할 때 굉장히 헤맬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사행정 예초기 엔진이 올라갔다 보니까 카브레이터도 똑같죠. 엔진도 똑같아요. 사행정 혼다 예초기 엔진 똑같은 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카브레이터를 분리해서 다이어프램의 상태도 확인해 봅니다. 가까이에서 한번 볼까요? 자, 다이어프램이 지금 딱딱하게 경화가 됐어요. 지금 판막 부분이 늘어났고, 늘어나면서 그대로 경화가 됐죠.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무조건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카브레이터 부품들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다이어프램은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기존에 가스켓이 장착되어 있던 자리를 깨끗하게 떼어내야 돼요. 가스켓을 깨끗이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조립했을 때 그 틈새가 벌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작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존 장착되었던 가스켓을 깨끗하게 긁어내야 돼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금속 제품, 이 카브레이터 부품 자체가 손상되지 않게 가스켓만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석구석 모든 부품을 분리해서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카브레이터 수리의 핵심은 깨끗한 세척이에요. 자, 이제 세척을 마친 부속을 하나하나 다시 조립을 합니다. 부품을 다시 조립할 때는 맨손으로 하는 게 좋겠죠? 먼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꼼꼼하게 신중하게 조립을 해야 합니다. 다이어프램 새 것으로 장착하고요.
볼트를 조일 때는 사선 방향으로 볼트를 조이는 게 좋아요. 시계 방향으로 일정하게 볼트를 조이는 것보다는 X자 방향, 사선 방향으로 엇갈리게 볼트를 순서대로 조이는 것이 정확하게 안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연료 필터를 새 것으로 교체해서 장착하고요. 엔진 자체가 오래되었다 보니까 연료 호스도 많이 딱딱하게 경화됐고 많이 삭았어요. 그래서 연료 호스도 새 것으로 교체를 합니다. 호스의 길이는 조금 넉넉하게 장착합니다. 카브레이터 장착이 거의 끝나갑니다. 시동이 잘 걸려줘야 될 텐데요. 지금 공회전 조절 다이얼 조절했어요. 자, 점화 플러그도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점화 플러그 비싸지 않아요. 기왕이면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시동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시동이 힘차게 걸립니다. 아, 다행이에요. 카브레이터 수리로 인해서 시동이 잘 걸립니다. 다시 한번 원터치로 시동이 가능하고요. 공회전 속도를 적당하게 조절해 줍니다. 고속회전도 매끄러운지 확인을 꼭 해야 돼요. 속도도 아주 매끄럽게 쭉쭉 올라가 주죠.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자, 이제 시동이 잘 걸리는 것을 확인했으니 엔진 오일도 깨끗한 것으로 교체를 해줍니다. 어우, 저거 보세요. 엔진 오일 색깔이 아주 초콜릿 색깔이죠? 엔진 오일 꼭 교체를 해야 돼요. 예초기 엔진 오일 보충이 아니에요. 무조건 교환하는 거예요. 엔진 오일은 교환입니다. 엔진 오일 정량 얼만큼인지 아시나요? 제 영상들 찾아보면 엔진 오일 정량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평평한 곳에 놔뒀을 때 엔진 오일이 넘칠랑 말랑, 그 정도가 엔진 오일 양의 정량입니다. 이렇게 엔진 오일까지 교체해서 오늘의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부탁드릴게요.